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오라 부르신 목적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슬퍼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길이 곤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을 가지고 부르셨다. 잃어버린 감격,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인생의 행복, 잃어버린 인생의 소망, 또 잃어버린 인생의 영생,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초대한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가버나움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서 흩어져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들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초청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학자들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힘들고 이 무거운 율법 때문에 이 무거운 인생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지어준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 높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어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율법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3000가지 율법, 10가지 율법, 이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야말로 사형장과 같은 법입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고난받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생은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벗어 던져버릴 용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날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 하염없이 여인이 피를 쏟고 있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인생의 고통의 눈에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장장 긴 오랜 병중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있는 남편 다섯이 그들이 있었으나 그 남편 가지고도 수가성 여인은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니구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율법학자 중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도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을 갈 길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그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아요. 그의 주위가 세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도 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인생에 한숨 짓게 하는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짐, 내 남편의 짐, 내 사랑하는 여인의 짐, 또 학생들은 공부가 짐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내 부모가 기뻐하고 내가 장차 효도할 수가 있는데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이 땅에서 성공해서 내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데 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잘 믿어서 푸른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가야 하는데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과 동등하게 조금도 예 꿀리지 아니하고 저들을 앞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모된 입장에서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전체 내 인생의 전체를 파멸케 하는 가장 큰 짐은 여러분 죄악의 짐입니다. 죄악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곧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죄 문제가 여러분과 내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짐을 지고 날마다 날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지금 곧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그랬어요. 지금 오라.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출세했건 세상에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세상에서 문제가 많든 그야말로 아주 악한 일을 하여서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쉬게 하리라. 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예, 우리 김혜령 집사님이 예, 저희 한마음께 지금 네 번째 4주째 나오시고 있습니다. 헌금도 잘 내시고 또 예배 시간 전에 잘 나오시고 우리 곽장 누님이 88세이시고 예, 우리 김혜령 집사님은 87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좋으신 신앙의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른 말 잘 들으면 밤에 자다가도 예, 뭐가 생겨요? 예, 인전미가 생겨요. 어른 말 잘 들으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어른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에 어른이 없다. 그 가정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80년, 90년, 100세까지 사셔서 가정의 어른이 되어야 되시고 교회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유익이 많습니다.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자유와 행복이 있고 예수님께로 가면 누구든지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응할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인생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도 그 인생은 풀처럼, 저 꽃처럼, 그 영화도 사라지고 인생도 풀처럼 사라집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세월, 인생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나가는 청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잘나가는 출세의 가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도 풀처럼 꽃처럼 식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천은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여러분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예,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인생의 모든 죽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오느라 하면 황제도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얘야 너 오늘 밤에 오너라 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을 보니까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어떤 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권세, 왕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서울에 가면, 예, 영등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영등포. 예. 영등포에서, 예, 목회를 하시는 박창윤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이름이 삼복교회. 삼복교회.
이 박창년이가 어릴 때에 강원도 경포대에서, 그 경포대가 고향인데, 그 어릴 때에는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파편이 떨어지면 이게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고 불발된 파편이 많습니다. 포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6.25 전쟁 끝나고 어린아이들이 수영하다가 모래밭에 철근이 있으면 그 철근 갖다가 엿 장 졌으면 엿 장 수가 뭐죠? 네, 엿 장 수가 엿 먹으라 하고 엿을 줍니다. 그 누란 엿. 지금도 엿 장 수는 다 똑같아요, 보니까. 예, 네, 병 갖다 주고 곰을 갖다 주면요. 지 마음대로 엿을 칩니다. 네, 세게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약하게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엿 장 수 가위가 있어요. 그 지 마음대로 쳐요. 예, 네, 그거 배워가지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엿을 줘요. 그냥 엿을 뚝뚝 잘라가지고 그 모판에서, 그 나무판에서 엿 먹으라고 줍니다. 우리도 엿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 누란 게. 뭐 어릴 때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이들이 아직 뭐 학교도 뭐 잘 가지 않고 모래사장에서 여름에 놀다가 포탄 있으면 그거 갖다가 엿장수 갖다 주면 그날은 뭐예요? 예, 엿을 시큼 먹는 날이에요. 아주 엿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 박창윤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9살 때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그만 포탄이 터지지 않는 불발탄을 만지다가 그만 두 팔이 잘라지고 눈이 다 나가고 한순간에 9살 된 아이가 눈이 멀고 두 팔이 잘라졌습니다. 참 저희 동네는 해수욕장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포대까지 가가지고 철근 주워다가 엿 사먹느니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날마다 그냥 한숨 짓고, 그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강원도 경포대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디로 왔느냐? 영등포로 왔어요. 영등포. 그래가지고 영등포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옆 사람들이 자꾸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니까, 여러분 두 팔이 없는 것도 살기 힘든데 두 눈이 다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38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38이니까 네. 70년도 처음입니다. 38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38서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신앙이 자꾸 들어가니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야, 두 팔도 없고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야,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냥 밥만 먹고 집에 앉아 있어도 그게 그냥 행복한 삶이다. 권면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영등포에서 삼보교회를 했습니다. 53세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53세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누가 옵니까? 앞도 안 보이고 두 팔도 없는데 누가 와요? 아무도 올 여자가 없죠. 여자가 와야 그래도 뒷바라지도 하고 개척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한국에서 명문대에 나오신 미모의 대학 교수 56세 된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나온 이 여자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목회자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그 장님이니까 이 여자가 미모가 있는지 뭐 알아요?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앞을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박창윤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미모입니다. 미모가 아주 뛰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두 팔이 잘라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눈과 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앵커를 붙여줬어요.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90년도 초에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의 한경진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이 봤을 때도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평생에 자기가 평양에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눈먼 사람의 목사님은 있지만 두 팔이 없고 눈먼 사람 목사님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집회를 잘 한경진 목사님이 끝내시고 한 목사님이 그에게 목회 자금 10억을 줬습니다. 한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줘가지고 90년도 초에 상가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김포 쪽에 3,000평 땅에 1층, 6층까지 빌딩을 쳐놓고 3,000명, 6,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그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가면 편안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자유와 행복과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와 기적으로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 한마음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당할 길이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잠언 8장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3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예, 바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나를 창조 때부터 가지셨다. 얼마나 솔로몬이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상고는 뭐예요? 상고는 아주 오랜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려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우리 하나님은 상고 오래 전서부터 만세 전서부터 이 세상 태어나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황제도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는 왕들도 천한자도 두 눈이 빠지고 두 팔이 없는 불쌍한 인생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고쳐서 쓰시고 그 하나님을 회복해서 쓰시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볼까요? 318장 예, 사모님 318장
예, 새 찬송가는 528장입니다. 528장, 예, 통합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18장 528장 28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 오늘 우리 16살 우리 특별히 현성이가 오늘 하나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잘 예수 믿는 권사님이시고 예, 부모님은 아직 교회를 안 나간다고 우리 현성이 학생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참 예, 수많은 세상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현성이를 만나게 하시고 미국에 얼마나 우리 교포들이 한 150만 명 되는데 우리 특별히 또 한마음께 오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우한 역사고 오늘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문을 여시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희망의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남은 앞날을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저 천성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